이금자 104kg에서 79kg으로 25kg 감량. 외과 전문의 노성균 85kg에서 67kg으로 18kg 감량. 보건소장 유영아 62kg에서 45kg으로 17kg 감량. 의상은 이렇게 살을 찌우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노화연구소 소장 배철영 제2의 다이어트로 더욱 젊게 산다. 한 9살 정도 적게 나오네. 다이어트에 성공한 의사들 지금 그 비법이 공개된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비만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체질량 지수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판단하는데요.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비만율은 31%,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비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1998년 26%에 머물던 비만율이 10년 사이에 무려 5%나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높아진 비만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 스스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건강을 되찾거나 관리해온 4명의 의사들이 있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배철영 박사, 치과의사 출신의 유영아 보건소장, 외과 전문의 노성균 박사, 또 산부인과 전문의 이금정 박사입니다. 오늘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다이어트에 성공한 의사들의 사례를 통해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다이어트의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연골 바르고 랩지를 붙여가지고 환자와 상담 중인 산부인과 전문의 이금정 씨. 올해 37살이다. 이곳 진료실 한켠에는 스태퍼가 놓여있다. 환자가 없는 잠깐의 틈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하면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지 않아도 하루에 천 걸음 정도 걷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바쁜 일상 속에서 찾아낸 그만의 운동법이다. 가만히 앉아있을 때보다는 이렇게 하면서 좀 생각도 정리가 되고요. 운동의 효과라는 게 많은 분들이 뭐 한 20분 이상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냥 결국에는 일반적인 활동량이 많은 게 더 좋은 거라서요. 그나마 여기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전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가 이렇게까지 자기관리에 신경을 쓰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학생 때부터 늘 돼지, 비만 뭐 이런 얘기들에서 늘 스트레스 받고 있었고 애들이 놀리고요. 종례 조회 때 오셔가지고는 하시는 말씀이 오늘 돼지네 엄마 한 분만 오셨었다 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웃으면서 다 전진 아니까요. 그게 사춘기 때 가장 큰 상처였고요. 덩치가 좋아 초등학교 때 씨름 선수로 발탁된 이금정. 씨름을 그만두자 요요 현상이 찾아와 체중이 급격히 불어나기 시작했고 중학교 때부터는 뚱보라는 별명이 꼬리표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그리고 급기야 대학교 때에는 체중 114kg, 체질량 지수 35.98로 고도비만 판정을 받게 된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고혈압, 심근경색, 저희 어머니도 고혈압, 당뇨, 다 비만이랑 관련된 질병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위험에 노출이 있는 걸 알고요. 뭐 늘 알기는 알았는데 다들 아시듯이 뭐 실천은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책임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종합이 돼서 이제 그럼 살을 정말로 빼야겠구나. 결혼 후 본격적인 다이어트에 돌입한 이금정 씨. 결과는 놀라웠다. 6개월 만에 20kg 감량에 성공. 그리고 2년 후 다시 5kg을 줄이면서 몸무게 25kg 감량에 성공했다. 한 2년 만에 인사를 드렸던 뭐 은사님이나 제 친구들이 저를 못 알아봤을 때요. 누구세요? 이럴 때. 내가 많이 변했구나. 살을 뺐구나. 이런 거 알고서 되게 기분이 좋고요. 또 하나
처음 살을 빼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코를 안고니까요. 집사람이 자고 있나도 제 옆에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위험도에서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25kg 감량에 성공한 이금정 씨. 그의 다이어트 비법은 무엇일까? 새벽 수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이금정 씨.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과일을 씻고 깎는 일이다. 과일을 깎는다는 게요. 네. 예민한 동작이거든요. 아침에 손을 쓰는 게 머리를 깨우게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이금정 씨 아침 식단은 두유 한 잔과 소금 간을 하지 않은 달걀 부침 그리고 신선한 제철 과일이다. 우유 말고 단백질 섭취를 두유로. 두유와 달걀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제철 과일로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한다. 전에는 배부르게 먹었다면 이제 몸에 필요한 거 위주로 먹는 거고요. 맛있는 것도 먹게 되고 이제 배부르게가 아니라 맛있게 몸에 좋은 걸 먹자라는 개념도. 병원으로 출근하는 길, 그는 일명 뚜벅이다. 출퇴근할 때 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부분 걸어 다닌다. 집에서 병원까지는 걸어서 약 30분 정도가 걸린다. 스텝으로 다 20분을 걸을 때는 힘드실 거예요. 그건 재미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운동이니까 한 1에서 한 5분 정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 한 2, 30분은 그냥 훌떡 지나가니까요. 예, 더 재밌고요. 병원 있는 건물에 도착한 이금정 씨.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올라간다. 7층에 있는 병원까지 매일 이렇게 걸어 다닌다. 이건 역시 그가 찾아낸 생활 속 운동법이다. 운동으로다가 많은 분들이 하시려다 보면은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활동량만 늘려줘도 좋고요. 뭐 이런 다이어트가 이제 니트 다이어트라고 하죠. 넌 엑서사이즈, 액티비티, 더모제네시스. 그래서 뭐 빨래를 할 때도 서서 하고 계단 같은 거는 걸어 올라가고 앉아있을 때도 좀 꼿꼿이 앉아있고 뭐 이런 식으로 대사율을 좀 높이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다이어트가 있거든요. 그런 것 일환이고요. 점심 식사 30분 전, 이금정 씨가 사과를 먹는다. 식후에 디저트로 과일을 먹는다는 상식과는 반대로 그는 밥을 먹기 전 과일을 먼저 먹는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다. 식전에 과일을 드심으로 인해서 포만감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포만감이라는 게 위가 포만감을 느낀 신호를 머리가 느낀다 한 20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밥을 드시면 아 이제 배부르다 하면은 20분을 더 드신 거죠. 점심 식사 시간. 이금정 씨가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가장 크게 바꾼 것은 식사 습관이다. 일명 거꾸로 식사법. 밥을 먹기 전에 과일을 먹고 반찬을 먼저 먹고 밥을 나중에 먹는다.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면서 칼로리는 줄이기 위해서다. 찌개를 먹을 때도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한다. 숟가락 대신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 그러다 보니 식사 후 그의 찌개 그릇에는 국물이 그대로 남아있다. 지방과 소금 어쨌든 칼로리는 줄여야 되고 몸에 안 좋은 소금은 좀 더 덜 먹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나온 대안이 국물은 안 먹고 건더기만 먹는 거죠. 건더기를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변비 예방을 위한 뭐 식이섬유 이런 거 다 건더기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단백질류, 단백질류는 안 높거든요. 근데 몸에 필요한 건 단백질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오늘의 메뉴는 삼겹살 구이. 상식적으로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메뉴다.